호스텔이 침대에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어가지고. 와, 근데 저분이 여자분인데도 팬티만 입고 주무시네. 와, 진짜. 아무튼 오늘은 테디 여행기 세계 여행의 마지막 날이네요. 벨기에 공항에 가서 PCR을 받으러 갑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PCR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 이 도미토리 진짜 충격적이야. 이렇게 잔 데는 처음 봤어요. 옆에 계셨던 오른쪽 분은 어젯밤에 난데없이 안에서 매니큐어를 바르시고, 그러다가 아침에 TV 켰다고 지금 둘이 된통 싸웠거든요. 팬티만 입으신 분하고 흑인 아줌마랑 두 분 가운데서 진짜 난처해서 죽을 뻔했는데. 꽤나 큰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재정난 때문에 호스텔로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두 명이 자야 되는 방에 2층 침대를 놔서 4인 도미토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방이 작고 옆에 사람이랑 무슨 팔베개하고 자게 생겼으니까 과연 모르는 사람끼리 둘이 누워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 옆에 그 반스만 입고 주무신 분이 어제부터 지금 아침도 안 나간대요. 자기는 진짜 팬티만 입고 TV 보고 계신데 너무 거리가 더럽고 브뤼셀 너무 재미없다고. 근데 미디어기 진짜 여기는 더럽고 찌린내가 너무 나고 노숙자도 너무 많고 지하철 역마다. 그래서 마지막 도시인데 뭔가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 우리가 보통 트램이라고 알면 땅 위로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 2, 5번은 메트로고 3, 4는 또 트램이고, 그리고 아마 공항으로 가는 게 또 따로 있을 거고. 10회 26유로 원데이가 8.6이라서 왜냐면 또 그 원데이는 공항 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공항 가는 게 될 거예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 여기는 이것 때문에 역 도착해서 30분 동안 블로그를 봤어요. 뭘 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뭔가 여행객에게 친절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야, 이 시설들이 이게 뭔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랜드 그랑플라스라는 시티센터로 갑니다. Should be here. Yeah, it's here, the center. It's just around here. You can just take around here. Yes. I think I'm gonna go to meet my friend. Really? You're not coming with me? Yeah, I told you I'm gonna meet my friend. Okay. I'm yeah. Going now. See you later. All right. See you. 진짜 저런 사람 처음 봤어. 아까 청소하러 들어오신 분들한테 어디 나라 사람이면서. 그 일 힘든지 아냐고 일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도 안 치우더라고 지금. 아, 방에서 냄새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안 열리는 문, 베란다 문 자꾸 막 이렇게 해서 아, 자기 담배 피워야 되는데 안 열리네 이러면서 제가 아, 진짜 보통 아니구나 했죠. 네. 그래도 벨기에 하면 그 스텔라 맥주하고 와플, 초콜릿 정도 아시는데 여기가 의외로 홍합탕이 유명하대요. 홍합탕. 홍합탕 같이 드실 분들을 좀 이렇게 구해봤는데 다행히 한 두세 명? 여기 계시다 그래가지고 혼자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장소에 공연이 두 개가 있네? 오디오 물리는데 엄청? 더미하게 들어가서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어서 스텔라 맥주에 와플을 파는 곳에 가서 와플을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 이건가 보다. Hello. Bonjour. Can I have one waffle, please? Nature one, please? Yeah, natural. I heard there's two different type of waffle here, like Liège and... We have Liègeoise from Liège, Liège. Southern Belgium, which are these ones. And then there's the Brussels ones, which have, they have a lighter dough, so they're like less sugar technically. These ones are like heavier. 아, 리에주하고 브뤼셀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이거는 리에주 스타일이었구나. 약간 헤비한 거. The chocolate is also famous in Belgium, right? Yeah.
chocolate beer waffles. Yes. And the mussels, right? Sorry? The mussels, I mean, how to call it? Almule. Yeah, they're like... The seafood kind of. Yeah. I don't like them actually, because I don't like seafood, but they're very popular here. Typically they eat them with fries in the air.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it's pretty hot. You're straight out of the machine. Thank you very much. Of course. Thank you, waffle. 우와, 체스 고수인가 보다. 대박. 5대 1로 주시는 거야? 바늘가 촉촉하네. 시럽을 위에 요란하게 뿌리진 않았는데 곳곳에 이렇게 좀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달콤해요. 지금 보면 저렇게 속에. 굉장히 달콤하네. 반죽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니. 해주셨어. 여기 3대 허무 관광지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요즘 싸게 동상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데 지나쳤어. 동행분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하셨다고. 아, 교환. 아, 교환학생. 아, 학교가 어디라고 하시죠? 고려대. 전공이 뭐라고 하시죠? 경영. 아, 그럼 반에서 몇 등 했어요? 전교 1등 해본 적 있어요? 진짜로? 총 성적이요? 저희가 사실 홍합탕을, 여기가 유명하다는 홍합탕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자리가 커져서 한 분 다른 분이 계시고 그분이 있는 식당으로 가기로 했어요. 갑니다. 체즈레온이라는 식당으로. 아까 전에 뭐라고요? 쉐레온. 파리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요. 한번 해줘, 한 번. 아, 싫어요. 한 번. 파리. 파리. 아니에요. 저 진짜 프랑스 못해요. 다 해놓고서. 굴 하나가 3.85 유로예요. 3.85. 아, 이게 그건 거예요. 약간 다른 세트. 거랑 이렇게 뭐가 나오나 봐요. 세트가 40 유로. 읽으시죠. 저희가 이게 세트로 시킨 거고 이게 세 개가 39 유로고 여기 17 유로였죠. 그 1리터짜리 하우스 와인이 요게 21유로였죠. 21유로. 맛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너무 특별한 맛이 안 나서 신기하네요. 지금 교환학생 얼마나 지금? 저 1월 말에 왔어요. 1월 20일쯤?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뭐 드실 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진짜 해물을 너무 좋아해서 해물탕 생각나는 게 해물찜. 아...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ESTP. 저는 ENFP. 저는 ISTJ예요. 완전 잘하네요. 일단 아까 시간이 되니까 식당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서 저 오늘 여기를 오기로 해가지고 와야 돼. 혼자라도 와야 돼. 약간 제이들이 그 계획을 어긋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하죠. 오늘 이거 끝나면 몇 시에 나가야 돼요? 그 이유가 10시 반에만 여기서 10시에만 출발하면 돼요. 오, 그럼 됐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럼 됐지. 좀 뜬금없게 유학생활 하니까 어떠셨어요? 아, 유학생활 저번에 어떠셨어요? 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동시에 저의 근시안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걸 열받았어요.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여기 전에 제주대 교류 했거든요. 한 달? 근데 거기서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먹고 돈을 쓰는 만큼 행복이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여기 오니까 진짜 이 돈 들고 이거밖에 못 한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돈 주고 사서 고생하는 느낌? 여행 가도 그냥 일 너무 일 같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이 프라하에만 있자니 또 좀 아쉽고 가면 너무 힘들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온다 한다. 와야죠. 와야죠. Only for you. 여행으로 한 달이야. 진짜 살아 진짜 다른 걸로 3세 달 이런 거 되게 맞아요. 오래 사는 거 힘들다 유럽에서. 맞아요. 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 보실 텐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고 재미없다고. 그만큼 우리가 한국에서 좋은 생활을 여기 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만큼 모자라지 않게 살았으니까. 잘 살아요. 한국 잘 살아요, 되게. 진짜. 아무튼 대한민국 만세 한번 크게 외치면서 성장할 테니까. 아, 진짜. 일어날까요? 다 작게 해주세요. 작게 하면 할 거예요? 작게 하면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3번이 좋다. 애매하게 여행하고 가면 꿈에 부풀어서 나 프랑스 살 거라고 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데 3개월 있었어요. 계좌 하나 만드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서 바로 끊었어요. 생긴 지 한 2주 만에 끊어버렸어. 가야 돼. 프랑스가 일이 진짜 엄청 느리다고. 엄청 느려. 프랑스가 느려. 프랑스가 진짜 느려. 제코 좀 나은가요? 아니요. 저 한국에서 우체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여기 오는 거 하루 걸렸거든요. 24시간 정도? 근데 여기서 한 달이 걸려요. 끝나면 바로. 한국인은 돈을 받으면 일을 하는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얘네는 왜 돈을 받는데 왜 일을 안 하지? 진짜 권리가 의무를 뛰어넘었어요. 진짜 여기 와서 되게 진짜 자유가 미쳤다. 자유가 너무 자유롭다. 적당히 자유로워야지 진짜 좀. 그래서 두 분의 꿈은 뭔가요? 아, 제 꿈 취업하고 싶어요. 아, 취업을 어느 계통으로 하고 싶어요? 고민 중이에요. 그냥 저는 좀 제가 뭔가 함으로써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정말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냥 모든 게 다 모르겠어. 그래서 정해진 길도 없어. 계속 생각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빨리 잘 돼서 유튜브가 좀 잘 돼서 빨리 최대한 미친 듯이 떡상해야죠. 그래서 두 분이 조금 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역으로 이동차를 해주시는 분들 스트레치에서 어차피 한국인들이 하니까. 근데 여기 오면은 괜히 막 집안들 것 같으면 인정차별 있죠? 이렇게 나타나요. 네덜란드 킹스데이 때만 있어도 술 좀 먹으니까 칭칭총 한 100번씩 막 엄청 저 진짜 거기 있었거든요 그날. 와 문어 튕겨 그냥. 와 이게 뭐지? 왜? 가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친구가 뒤에서 자꾸 니아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종차별이 처음이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무슨 단어를 말해달래요. 저보고. 근데 이게 딱 봐도 뉘앙스가 이걸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이구나가 느껴져서 안 하고 싶다고 우리 너네랑 얘기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둘이 막 어떠니 갔는데 한 시간 동안 기분이 맞아, 진짜 아 근데 계속 후회가 크게 아 차라리 6이라고 할 거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 계속 이 생각을 계속 저도 모르게 당한 적 없으세요? 많죠. 많죠? 많아요?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무지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우성이다 그거 있잖아요. 생물학에 그러니까 약간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다 인식이잖아요. 평등하고 누가 차이가 있고 이런 건 다 인식인데 교육되는 거지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생부터 불평등한 거면 그거에 불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냥 계속하고 그냥 그 답이 없어요. 프랑스에 소도시 갔을 때부터 느꼈거든요. 프랑스 남부 쪽에 가서 더 많이 느꼈어요.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인가 싶어요.
느낌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너네 이쪽차 끌려 나가니까 장난할 거다 이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생각이 많아요. 근데 아직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먹고 노래방 갈까요? 있으면 나가서 바에서 한잔 마실까? 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낫죠? 네, 너무 좋아요. 이번 두 분이 15유로씩만 주시고 제가 나머지 낼게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에 켰거든요?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 계산서도 나왔네? 두 분은 학생이니까 15유로씩만 주시고 제가 다 쌤은 좋은데 저도 돈이 많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 왜냐면은 저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다니면서.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좋은 어른 되셔서 사주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 되게 짜요. 원래 먹고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아 진짜로 막. 그런데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고민했어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두 분이 제 얘기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얘기를 많이 해서 얘기한 값도 내키니까 나중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서울에서 있지 않아요? 어 좋아요. 그때는 저희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네네 당연하죠. 오늘 제가 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 됐어 됐어. Stella's terrible beer. Stella, you know who drink it. Old people, you can find them. For you, Stella. After you, Stella. Okay. Ah, no. Look, Stella here. 불란서라고 하세요. 불란서. 쉽지 않은 곳인데. 내가 어릴 때는. 아, 진짜 들어봐. 재밌어. 신문 진짜 위에서 아래로 읽었어. 진짜로. 혹시 국민학교예요? 혹시 나는 국민학교 다녀봤어. 동시신문 읽었어요? 소학교. 아, 소학교. 나 일본 이름도 있어요. 야마모토? 어? 야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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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위에서 알고.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리고 한문이 한글보다 훨씬 많아. 신문 내가 알기로 왼쪽에서 이렇게 봤을 거야. 진짜 아 진짜 91, 2, 3, 4년도 때. 91, 3, 4년. 니들이 알아? 아 죄송해요. 전 모르죠. 아 진짜야 진짜로. 태어나기 전이에요. 진짜. 용띠인 거죠? 그쵸. 토끼. 토끼 대한 그치. 안 사면 나는 상종 어, 안 했을 용띠세요? 것 같아. 용띠세요? 용띠세요? 저도 용띠인데. 오. 아니 근데 나 한 번 정도만. 네? 공교롭게 아까 만나신 분들끼리 그 비행기 타는 공항하고 시간까지 겹쳐서 같이 노숙을 하기로 해서 제가 뭐 나도 위험한데 아 버스를 타는 거를 기다려주기로 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사내 자식이 말한 걸 지켜야 돼. 포함해 주세요. 저의 1년간의 여행을 이렇게 봉사와 희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저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영상 찍고 있을 시간 있어요? 근데 좀 빠르긴 한다. 15.5유로 15.5유로예요? 개비싸죠. 네. 개비싸요. 편도가요? 네. 그럼 우리 모두의 브리셀 마지막 날 마지막인데 고생 많았어요. 1년 동안 어 잘가 잘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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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조심히 가요. 아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봐요. 서울에서 봐요. 아 어, 안녕 안녕. 두 분 탔다. 다행이다. 어제 꽉 차서 여기서 둘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트윈룸이었던 거지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싱글룸. 여기에 이제 이걸 억지로 만든 거야. 말도 안 되지. 계셨던 분이 침대에서 뭘 그렇게 아까 드시더니 다 흘렸네요. 여기. 아, 밥풀까지. 그럭저럭 11개월 정도 됐는데 벨기에 브뤼셀 구경 잘했고 정말 이런
별난 도미토리에도 와보고 서유럽 여행을 이렇게 끝냈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네요. 개인적으로 베네룩스까지 둘러봤는데 정말 제 부족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큽니다. 정말 덕분이고 1년간에 어찌됐든 간에 또 나름대로 테디 여행계 시즌4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마지막 동행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5월 1일인데 과연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전 내일 한국 갑니다. 다시 갈지도 촬영하러.